이 페이지부터 계속 진행하자. 네. Listen and number, 듣고선 번호를 매기고 Who are the speakers in each dialogue? 각각의 대화에서 누가 스피커, 화자인가? 이런 뜻인 거지. 화자인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Find them in the picture above. 위에 있는 그림에서 찾아보세요. 나왔고. 그리고 대화의 번호를 빈칸에 쓰세요 그랬지. 내용만 잘 한번 이해해보자. 1번 보니까 Excuse me, 저 실례하지만요. What's this? 이게 뭐예요? I've never seen any food like this 그랬는데 여기 I've는 뭐를 줄인 거야? I have 그렇지. I have. I have를 줄인 게 I've인데 have 동사 플러스 PP 나왔지? 네. 현재 완료고 네버가 들어 있을 때는 항상 뭘 나타내 주는 거라 그랬어? 경험이요. 그렇지. 내가 이런 음식 어떤 것도 본 적이 없어요. Oh, it's dog. 네, 컴마는 동격이야, 동격. 그건 떡인데요. 한국의 디저트, 후식입니다. Is it okay to try some? 좀 먹어봐도 되나요? 이런 말인데 try가 뒤에 음식이 나오면 먹어보다. 몸에 걸치는 거면 입어보다, 써보다, 뭐 해보다 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 네. 쉬어,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It's really delicious. 그거 정말로 맛이 있어요. 정말로 맛이 있어요. 아까 내가 깜빡 잊고 얘기를 못했는데 팔과 문법 있잖아. 네. 다음 시간에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풀고 그리고 또 뭐예요? P에 42, 43페이지 풀고 오케이. 네. 문제가 왜 이렇게 많냐?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Excuse me, 저 실례하지만요. Is it okay to sit over there? 저쪽에 앉아도 괜찮나요? 이렇게 나와 있어. 요거 it를 우리가 가주어라고 하고 뒤에 to sit 이거를 진주어라고 한다 이거지. 아, 저쪽에 앉는 것 괜찮아요? You mean on the grass? 아, 잔디를 말하나요? Yes. Is it alright? 괜찮아요? I'm sorry, but 미안하지만 sitting on the grass is not allowed 그랬는데 이 동사 앞에가 무슨 자리야? 부어 자리지? 네. 부어 자리, 명사 나오는 자리지? 네. 명사 나오는 자리에 나온 ing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동사에다가 ing 붙인 게 명사였구나니까 명사. 그렇지. 잘 기억하네. 이걸 동명사라고 한다.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항상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잔디밭에 앉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아요. Oh, I understand. 아,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말고. 자, 3번 문장 가서. Excuse me. 저 실례하지만요. What's this? 이게 뭔가요? It looks interesting. 그거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ook 다음은 항상 형용사 나와야 되는 거고 interesting 대신에 여기서는 감정동사이기 때문에 interested 쓰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Oh, that's a 해금. 그건 해금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콤마도 동격이다. 자, 해금은 전통적인 한국의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를 악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전통적인 한국의 악기, 전통 악기입니다. Is it okay to play it? 연주를 해봐도 될까요? I'm sorry, but 미안하지만 It's only for display. 그거는 전시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playing it is not allowed. 여기도 is 앞에가 무슨 자리? 주어 자리. 여기 나온 playing 뭐라고?
동명사. 그렇지. 그것을 연주하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이씨, 알겠습니다. 4번, excuse me. Is it okay to take pictures here? 그러니까 이거 가주어 진주어라 그랬지, 그치? 네. 여기서 사진 찍는 거 괜찮나요? Yes, it's alright, 괜찮아요. How about using a flash? 프레시를 사용해도 되나요? Can I use it too? 그것을 사용해도 돼요? I'm afraid not. Using a flash is not allowed here. 아까 이거 using 이제 바로 말할 수 있지 뭐라고? 동명사. 동명사. 브래시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Oh, I see. Thank you.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지? 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3페이지 질투해 보자. 첫 페이지 지나고 나면 다 뭐 그 얘기 그 얘긴 거 알지? 네. Is it okay to ride a bike here? 가주어 진주어 나왔고 여기서 자전거 타는 거 괜찮나요? I'm afraid not. 죄송하지만 안 되겠어요. 이제 앞에 뭐가 나왔다? 동명사. 자전거를 타는 것은 여기서는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또 가주어 진주어. 여기서 사진 찍는 거 괜찮나요? 물론이지요. Go ahead.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됐지?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스크립트 한번 보자고. Excuse me.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이지. Excuse me, but 죄송합니다만. Is it okay to try on this 한복? 이 한복을 try on, try on 입어봐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The fitting room is over there. Fitting room이 무슨 뜻? 옷 입는 곳? 옷을 잘 맞춰보는 곳이지, 그치? 보통 우리나라 말로 탈의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지금 저쪽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Wait a minute, 잠깐만요. That's also very pretty. 아, 저것도 아주 이쁘네요. Oh, the little hat over there. 저쪽에 있는 작은 모자요? Yes. Yeah, what is it? 그건 뭐예요? 아, it's a 족두리. 이거는 족두리라고 합니다. 족두리. 컴마는 동격. 전통적인 한국의 여성들을 위한 모자입니다. It's usually worn on a wedding day. 그것은 늘 언제? 결혼식 날에 착용이 되어집니다. Really, is it okay to try it on too? 그것도 한번 써봐도 되나요? I'm sorry, but 죄송하지만 그것은 전시용일 뿐입니다. Trying it on is not allowed. 그것을 써보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Okay, then. 알겠어요, 그러면. I'll just try on this 한복. 제가 그저 이 한복만 입어볼게요. 됐지요? 네. 또 넘어가서 다른 것들 뭐 다 같네. 아, 5페이지에 가보자고. There are my house rules. These are my house rules. 이것들이 우리 집의 규칙입니다. 규칙. 몇 가지 집집마다 가훈이나 규칙이 있지? 네. 지훈이도 너네 집에 규칙이 있지? 네. 가족들이 캠핑 갈 땐 빠지지 않는다. 그치? 네. 할아버지랑 외식할 때는 빠지지 않는다. 왜 규칙이 있는 것 같아. 자, 우선 스키핑 블랙퍼스트, 아침 식사 건너뛰는 거 허락 안 된다. 어우, 좋은 규칙이네. 두 번째, 11시 이후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허락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보드게임 하는 거, 이거는 허락된다. 아, 이거 학생들한테 재밌는 건 별로 없네. 자, 두 번째 거 가볼게. These are my house rules. 이것들은 우리 집의 규칙들입니다. 자, 이 집은 어떤 규칙이 있나? 첫 번째, using a cell phone in the bathroom. 화장실에서
핸드폰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두 번째, 컴퓨터 게임을 10시 이후에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11시까지는 책 읽는 것이 허락이 된다. 아까 우리 비동사 플러스 PP를 수동태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네. 잘 기억하고 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오늘 본문 전까지 쭉 할 거야. 네.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어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which place, 어떤 장소를 do you want? 당신은 to go, 가고 싶어요. want는 우리가 소망동사라고 하고 소망동사 뒤에는 ing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항상 뒤에 뭐 나온다? 투부정사가 나와야 된다. 소망동사 뒤에는 투부정사 나온다. 어떤 장소를 당신은 want to go to first in the museum, 박물관에서 먼저 어떤 장소를 가고 싶은가요? Why don't you guess? 네가 한번 알아맞혀봐. 이런 얘기지. 네. 그렇죠? 두 번째. 네. Is it okay to eat food there? 저쪽에서 음식 먹는 거 괜찮나요? Eating food is allowed. 음식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 다음. Is it okay to take pictures? 사진 찍는 것 괜찮나요? 이거 좀 조심하라 그랬지 아까? 앞에가 동명사인데 동명사 네. 예인 거지 얘가. Pictures가 아닌지 네. 그치? 네. 동사 앞에 이렇게 복수형 나왔다고 해서 is가 아니라 are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사진 찍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I got it. 오, 알겠어요. You are thinking of. 당신은 생각하고 있군요. 뭐를? Going to the video room. 영상실에 갈 것을 생각하고 있군요. You're right. You're right. 당신 말이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아, 예시 답안. 뭐, 이거 똑같은 내용이야. 아이고, 끝이네. 이건 한번 해보자. 두 번째 거 마지막으로 우리 7페이지 거 한번 해보자. Which place do you want to go to first in the museum? 자, 이거 먼저 박물관에서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네. 투 다음에 뒤에 도착지가 나와야 되는데 도착지가 여러 군데 있는 거지, 그렇지? 네. 이 여러 군데 도착지 중에서 어떤 장소에 이걸 지금 물어본 거지. 어떤 장소에 먼저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Why don't you guess? 그건 알아맞혀봐 이랬고 지금 내용들이 다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진 않아. 자, 거기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괜찮아? 그래. 스마트폰 사용한 건 허락이 돼 있어.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것도 괜찮아? 오, 사진 찍는 거는 안 돼. 아, 알겠어. 아, 너가 기프트샵, 선물 가게에 가려고 생각하는구나. 이 말이 맞아. 그랬어요. 이게 박물관 얘기 나오다 갑자기 선물 가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뭔가 흐름이 잘 맞는 것 같지만 됐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훈아. 네. 월요일날부터는 또 문제 풀고 난 다음에 8과 본문 1과부터 들어가도록 하자고. 네. 오케이. 수고 많이 했다. 안녕히 계세요. 토요일날 보자. 네.